Swift, service, quality. JK가 애쓰고 고객은 애쓰지 말고 아시겠죠? JK와 함께하는 SSQ 캠페인. 굴착기어 대치먼트 전문기업 JK에서 2024년 새롭게 선보인 회전링크. 회전링크를 생산한 지 8년 만에 드디어 풀체인지로 돌아온 JK 회전링크. 이번에는 구조만 조금씩 바뀐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닌 완전히 뼈속까지 새로운 녀석이 탄생했다. 그동안 실제 사용자분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비밀리에 개발해오던 녀석이 드디어 완성되어서 오는 6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정식 론칭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 녀석이 과연 어떤 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 녀석은 종전에 시판되는 맥시멈과는 단 하나의 부품도 보완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말 그대로 완전 풀체인지된 신형 모델이란 것을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다. 이름하여 JK 맥시멈 2. 먼저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은 회전링크의 핵심 부품에 해당하는 웜 휠이 기어비를 기존 1:37에서 무려 27% 늘어난 1:47의 기어비로 환골 탈퇴했다.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회전 토크가 엄청나게 상승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영초! 두 번째로 굴착기어 대치먼트에 빠질 수 없는 아이템 중의 하나인 브레카를 겨냥하여 작동관로를 원래 브레카가 가지고 있는 유압관로와 동일한 4분의 3인치로 확장함으로써 마치 브레카를 장비에 다이렉트로 연결한 것과 동일한 파워와 타격수를 보여준다. 또한 유압 모터를 운전석에서 바로 확인 가능한 위치로 이동시켜 운전자가 항상 신경 쓰던 유압 모터가 어딘가에 부딪혀서 파손될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냈으며, 또 다른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버킷 체결 방식이 기존 컴퍼스 방식에서 벗어나 직선 운동을 기본으로 하는 슬라이딩 방식, 즉 실린더가 고정된 상태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버킷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유압 실린더에 호스나 니플이 망가져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회전 모터에 모터 보호용 회로를 적용하여 회전 멈춤 시 충격에서 모터를 보호하고 훨씬 더 부드러운 회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높이는 30mm 낮아지고 무게는 가벼워졌으며 회전 토크는 강력해진 맥시멈 2. 이 엄청난 녀석은 바로 JK 맥시멈 2로 불릴 것이며 앞으로 대한민국 회전링크의 하이엔드급 끝판왕이 될 것입니다. 회전링크도 이제는 하이엔드 시대. 여러분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맥시멈 2로 증명하겠습니다. 맥시멈 2. JK 어터치먼트.